친구가 감금됐다고 해서 출동해 보니까 술 취해서 여자를 찾아달라고 하고 살인이 났다고 해서 출동하니 단순 시비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경찰이 허위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차량 한 대가 순찰차를 기다립니다. 친구가 노래방 안에 감금된 것 같다며 신고한 남성. 경찰이 출동하자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성을 찾기 위한 허위 신고였습니다. 평소 자기가 찾던 노래방의 정호번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분을 찾으려고 친구가 갇혀있다고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제도 청주시 사창동에서 강도에게 7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30명이나 출동했지만 부부싸움에 화가 난 40대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지난 23일에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자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해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사익을 위해 112에 허위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년 사이 충북에서만 112 허위 신고가 20% 넘게 늘었고 지난해 5명이 형사 입건됐고 96명이 직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딴 허위 신고로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때 출동하지 못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